이만송님이라는 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혼자 한번 봐야지 그리고 이만송님이 또 쪽지도 보냈었어요. 진우님 뭐 이렇게 항상 고맙다. 진우님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후원해주시고 진짜 방송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고맙다. 언제든지 불러달라.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금 이만송님이 경기도에서 하시는데 택시를 타고 지금 압구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만송님이랑 소고기 아주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오늘 첫 끼야. 이만송님에 대해서 공부 좀 할게요. 어떤 분이세요? 섹시해? 아 그래? 너는 검스야? 춤을 잘 추셔? 박진호의 취향이다. 성격 좋고. 여기 고기를 구워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 그리긴 했는데. 오. 아니 내가 이제까지 갔던 소고기집 중에 제일 삐까뻔쩍한데요? 여기서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삼겹살 같은 거. 내가 이제까지 갔던 게 제일 고급스럽네. 안녕하세요. 유전초 죄송해요. 예, 만송님.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만송님입니다. 아니 실물이 훨씬 낫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몸매가 키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뭐 물론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시나세요? 나 깜짝 놀랐어. 코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골반이랑. 뭐 몸매 관리를 뭐 하시는? 아니 하루 한 끼 먹어요. 아니 근데 손이 진짜 크시다. 저 손 여자친구 손이 진짜 크네. 이렇게 보여? 손이 엄청 크시네. 저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아. 네. 방금 그 찍는 거예요? 네! 이거 뭐예요?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다 커? 아, 방탄소도 같아요? 아니. 이만송님 진짜 첫 만남이거든요. 오늘 좀 이만송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만송님 팬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 사시고 나이가 혹시 100년이요. 9살 차이구나. 수원 태생이세요? 부산 사람이구나. 언제 오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아니 서울에 있다가 네. 지금 수원 간 지가 한 6개월? 왜? 아 원래 취직해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역행하면서 그만뒀구나. 네 그만두고 이제 수원으로. 약과 드실래요? 아니요. 약과 안 먹을 거예요? 네. 왜? 맥스 날까봐? 네. 나 근데 맥스 못 맞네. 왜요? 아예 못 맞네. 후가 왜 이뤘어요 저. 진짜로 이거 진심이에요. 저도 먹지 않을까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드세요. 아니 힘을 진짜 훨씬 나오시고 나 몸매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혹시 한 번만 팬서비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니 하루 한 끼 갖고는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 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운동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방송하니까 운동 아 시간이 요 정도만? 네. 고기가 많으니까. 네. 이게 그거래요. 웰컴 드링. 어쨌든 이거 시다. 약간 매실 같은 느낌인데. 장어 맛있네요.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 없어요? 찐으로 없나요? 찐으로 없어요. 없는지 2년 넘. 왜 항상 역행들은 전 남자친구가 2년 동일까요? 왜 공교롭게도? 그래요? 공룰인가 이거? 공룰이에요? 2년 공룰이에요. 아니 뭐 책에 나와 있어요? 뭐 지침서 같은 게 있나요? 2년입니다. 냉면도 같이 드실래요? 아니면은? 제가 비벼드릴게요. 사실 이거 비벼주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런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이거 입대는 아! 오히려 좋아요. 오늘 의상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네요. 또 이렇게 방송 나온다고. 실수로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눈을 어디 떠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쌈장 봐. 쌈장 봐. 아 저는 쌈장 좋아해요. 아 오케이. 저는 바나나도 쌈장에 찍어 먹어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생크림 케이크도 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 아 육즙 좋다. 매너가 몸에 보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잘 보셨어요. 아... 네. 맛있네. 저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네. 저는 아일랜드에 있었어요. 1년 정도. 아, 1년 정도? 네. 더블린? 네, 더블린. 1년 정도 그냥. 뭐 했어요, 거기서? 네, 영어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오! 그래서 약간 여행하는 게 약간 진짜 좋아 보여서 부러웠어요. 근데. 어. 근데 그거 근데 이게 1이면 조금 힘들긴 하죠. 외국인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데이트는 해봤는데 사귀어보진 않았어. 사귀가 떠나서 저는 데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외국에서 말하는 데이트는 다른 데이트인가요? 데이트는 동양이라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탈리아 남자는 멘트가 너무 느끼한. 아, 이탈리아는? 응. 아. 또 딴 나라. 미국인. 아, 미국인은 어땠어요? 대화가 잘 돼요. 왜?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네. 웃긴 남자. 아, 재밌는 남자. 웃을 때 예쁜 남자. 이 여성분들이 항상 말하는 웃을 때 예쁜 남자가 여러분 진짜 잘생긴 남자예요. 웃을 때 예쁘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잘생겼는데 웃을 때 예쁜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많네요. 양이 너무 많은데? 네, 진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오늘만 좀 먹고. 네, 저 잘 먹어요. 식단 잘 안 해요. 한 끼를 먹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금 그 웃음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일반인이었으면 이 팩에 넘어가거든. 나는 이제 또 해군 대장이다 보니까 나는 안 넘어가거든. 방금 이거 뭐예요? 아니 굉장히 매력 있으시네요. 또 막 우리가 이제 쪽지로도 이야기를 막 몇 번 했거든. 그런 게 또 반가운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대선배님이어서 사실 아까 전화하는데도 제가 막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동네 오빠같이 그런 느낌 좋아해요. 말 편하게. 아, 진짜로. 근데 아홉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네. 말 편하게. 네? 만성아. 말해볼게요. 근데 특별해. 처음이야, 엄마. 말 나도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야. 보통 내가 말 편하게 해 이러거든. 아~ 너 플러스야. 플러스야? 응. 남자들이 좋아해 이런 거, 적극적인 거. 조금 더 가까워져 보겠다는 어떤 의지로 들려. 요거 정말 플러스거든요, 남자들한테. 압구정 야광할 때 재밌었어요? 한국이 달라서?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 예쁜 것 같아. 말도 잘 통하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외국인이 있다면 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봤을 때는 나 여자가 봤을 때는 외국인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데. 근데 말이 잘 안 통하잖아. 대화가 중요한데. 근데 그분들은 일단 이렇게 뭔가 스킨십이 먼저 나가니까. 아, 외국인 친구들이? 걔들 입장에서는 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하더라. 그거는 약간 오히려 좋아요. 아, 스킨십 해주냐? 오히려 좋아. 아니, 오히려 좋아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고맙지. 카메라 앞이라고 좀 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는 고맙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 그치. 그게 정답이겠지. 좋아하는 사람이면 스킨십 좋아하겠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앵기는 스타일. 아, 너가 앵기는 스타일이야? 진짜 좀 커야겠다, 너를 이렇게. 네가 앵김을 당하려면 상대방 남자가 좀 덩치가 커야겠네. 체격 좀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마른 사람. 아, 마른 사람보다는 약간 좀 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닌데. 듬직한 느낌. 아, 듬직한 남자? 어느 정도로 듬직한 남자? 연예인으로 치면. 마홍석? 아, 마홍석. 너무 커? 너무 커. 조진우. 조진우도 좀 큰데.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우빈. 송강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야, 그냥 듬직한 남자가 아니라 잘생겼어. 내 몸 암살 이정재야, 지금. 많이 드세요. 안 돼. 아, 마지막 배만 남아 계속. 근데 어깨랑 이게 엄청 넓은데? 넓어 보인다. 그러니까 골격이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저도 한 골격이에요. 골격이 이거 또 엄청. 제가 어깨가 한 어깨입니다. 그래. 근데요? 어깨는 보통 넓다고 말하지 않나요? 여기 고기 진짜 크다. 이렇게 안 해? 되게 넓다. 넓다. 얘? 되게 넓다. 아, 되게 넓다라고요? 나도 원래 일이 일식이야. 나는 사실 식욕보다는 수면력이 더 센 사람이라. 그리고 방송 전에는 나는 항상 좀 자야 돼.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해야 돼. 중간에 상대 있고.
나는 숙면요, 성욕 신경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근데 맨날 바뀐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바뀌고. 숙면요, 성욕, 식욕. 너는? 잠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잠은 절대 못 잊어요. 어? 이게 아직까지 있어요? 네. 우리가 4개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제 2개 끝났어요, 배부른데. 술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 술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뭐 할까, 우리? 스포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응! 스포츠 잘하는 거 있어? 네! 볼링은 쳐본 적은 있어. 아, 쳐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그러면 당구 혹시 칠 수 있니? 당구는 포켓볼. 포켓볼 다 해는 거죠? 너무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포켓볼 배워볼까요?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운동 또 뭐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없어? 운동? 난 약간 유연한 걸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뭐가 있을까? 수영 잘해요. 아, 수영을 잘해? 그게 방송 다시 보기가 있다는 거지? 다시 보고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보고. 아니 왜 다들 못 나니까 왜 안 나니까요? 살짝 보여줘도 돼? 괜찮다. 너 뱃살이 하나도 없구나. 찌즈! 여름은 찌즈! 아니 그거! 아, 모든 일은 무슨 보고 있어. 사진도 잘생기셨는데 실물이 진짜 잘생기셨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사실 긴장하고 왔는데 반전 아직 안 보이는데? 시선 처리가 덜한가? 장난이고요. 아래로 몇 살까지? 사귄 거? 어. 난 사귄 거 그렇게 많지 않아, 인생에서. 아, 하지만 나는 이제 추억들이 많지. 왜냐면 이제 나는 이거 유튜브를 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뭐 하고. 그치. 저는 연하는 한 번도 안 봤어. 위로는 20살 때 8살 봤어. 28살? 어땠어? 8살이면. 나는 약간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라서 좋더라. 아, 성숙한 사람 좋아해? 아. 왜? 기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고 배울적인 이런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연상을 좋아해. 다 먹었으면 이제 우리 잠깐 너 혹시 밖에 좀 너 추위 잘 타니? 좀 추운 것 같아 밖에? 그럼 여기서 택시를 부르고 나갈게. 멀어? 안 멀어. 아니 여러분 잠깐만 만석아 잠깐만 얘 실제로 보잖아. 그리고 항상 모든 스포츠는 조금 낮을 때 안정감이 있어. 그렇지 낮을 때 그렇지 상체를 숙여 상체를 그렇지 다 있는 게 맞아? 어? 다 있는 게 맞아? 좀 더 이모셔널하게 좀 더 이모셔널하게 좀 불렀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야. 감정, 이모셔널.